생활 스포츠 지도사 필기 시험 합격을 위해 딱 하나 추천합니다. 한국 체육사 과목을 무조건 필수 선택해야 합니다.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본 영상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치며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체육사는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기출문제가 처음 공개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9년치 기출문제를 모두 퀴즐렛에 등록했습니다. 퀴즐렛은 무료 어플이고 모바일 암기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퀴즐렛을 통해 모바일 암기카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퀴즐렛 실행 후에 낱말카드를 클릭합니다. 문제를 클릭하여 정답을 확인합니다. 맞춘 문제는 오른쪽, 틀린 문제는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설정 버튼 누르고 낱말카드 재시작 기능도 꼭 활용하세요. 퀴즐렛은 오답노트 기능, 별표한 카드만 다시 보기, 음성 읽어주기 등이 있고 자동 플레이 기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 재생입니다. 출퇴근 시, 시간 날 때 다양한 학습 기능을 제공합니다. 퀴즐렛 처음 사용하는 분은 유튜브에서 퀴즐렛 사용법 검색해보세요. 본 영상에 특별한 꿀팁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보셔야 내용이 완성되며 안 보면 후회할 꿀팁 정보도 중간에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보셔야 모두 알 수 있어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 관련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험 문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제작하고 있고 계속 추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디빌딩 생활 스포츠 지도사, 골프 생활 스포츠 지도사 이성몽입니다. 질문이나 다른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본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참고 자료를 외우기 쉽게 제 나름대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가능한 암기하기 쉽고 초보나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재편집하였습니다. 암기를 위해 과장된 표현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크몽 전자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몽 전자책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어요. 아시죠? 자세히 설명하려면 영상이 길어져서 부득이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핵심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들으실 분은 지금 시간부터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한국체육사 기출문제 완전 정복 시작합니다. 파트 1 지금부터 문제는 체육사의 의미 분야 문제입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5에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관과 사료의 차이 문제입니다. 사관과 사료의 차이에서는 다섯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사관은 역사관입니다. 역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료는 자료입니다. 별도의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다섯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3-1 체육사 연구에서 사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잠시 후 정답이 공개됩니다. 천천히 풀고 싶은 분은 일시정지나 퀴즐렛을 활용하세요. 정답은 4번 사관 아니고 사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육-2018-1 체육사 연구에서 사관이 갖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사관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체육-2022-2 아래에서 체육사 연구의 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3번 디귿 미뇨는 사료가 아닙니다. 체육-2021-2 체육 관련 사료 중 문헌 사료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벽화로 문헌 사료가 아닙니다. 체육-2019-1 체육사 연구에서 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트로피 우승기는 구전 사료가 아닙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체육사의 시대 구분 문제입니다. 체육사의 시대 구분에서는 네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갑오경장과 광복이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갑오경장 이전은 전통체육, 이후는 근대체육. 광복 이전은 근대, 이후는 현대로 구분합니다. 체육-2023-2 아래의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1번 갑오경장 이전은 전통체육, 이후는 근대체육입니다. 체육-2020-7 아래의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정답은 3번 전통, 근대입니다. 체육-2021-1 한국체육사의 시대 구분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광복 이전은 근대, 이후는 현대로 구분합니다. 체육-2015-1 한국체육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정답은 4번 광복 이후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체육사의 정해 및 의의 문제입니다. 체육사의 정해 및 의의에서는 다섯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체육사가 아닌 것은에 대한 정답은 스포츠 윤리 설명입니다. 체육 -2022-1 체육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스포츠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답입니다. 체육 -2018-1 체육사 연구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맞는 설명입니다. 체육 -2017-1 체육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스포츠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답입니다. 체육 -2016-1 체육사의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스포츠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답입니다. 체육 -2015-4 체육사의 연구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현재, 미래는 오답입니다. 파트 2 지금부터 문제는 선사, 삼국시대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출제되는 문제는 화랑도, 민속놀이 등이 있습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8에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라시대 화랑도 문제입니다. 신라시대 화랑도에서는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화랑도 사상, 정신, 세소고개, 활동 등에 대한 키워드만 암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7문제 보겠습니다. 체육 -2023-4 화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잠시 후 정답이 공개됩니다. 천천히 풀고 싶은 분은 일시정지나 퀴즐렛을 활용하세요. 정답은 4번 서민측마늘이 오답입니다. 체육 -2022-4 아래에서 화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4번 기역종례제도 아니고 신설제도입니다. 체육 -2021-4 화랑도의 교육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삼강오륜 아니고 세소고개입니다. 체육 -2018-4 아래에서 설명하는 화랑도의 신체활동은? 정답은 3번입니다. 체육 -2018-6 신라화랑의 체육사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개인 아니고 화랑입니다. 체육 -2016-6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정답은 4번입니다. 체육 -2015-8 신라시대 화랑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서민 아니고 청소년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세소고개 문제입니다. 세소고개에서는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원광의 세소고개 5개를 알아야 합니다. 체육 -2020-2 아래에서 설명하는 화랑도의 정신은? 정답은 2번 세소고개입니다. 체육 -2017-4 화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원효 아니고 원광입니다. 체육 -2016-3 신라 화랑도의 세소고개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민속놀이, 민속스포츠 문제입니다. 민속놀이, 민속스포츠에서는 2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민속놀이와 민속스포츠 명칭과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 말이라 헷갈리는데요. 크몽 전자책 11페이지에 키워드와 암기 방법을 표시했습니다. 세 번만 집중해서 읽어보면 쉽게 암기가 가능합니다. 매회차 3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체육 -2021-5 삼국시대 민속놀이의 명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3번 방흥입니다. 체육 -2020-4 아래에서 설명하는 민속놀이는? 정답은 2번 방흥입니다. 체육 -2019-3 삼국시대 민속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방흥입니다. 체육 -2018-5 삼국시대의 민속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저포입니다. 체육 -2016-2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족국가 시대의 민속 스포츠는? 정답은 1번 윷놀이입니다. 윷놀이가 저포입니다. 체육 -2021-3 부족국가 시대의 저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저포입니다. 체육 -2023-3 아래에서 설명하는 민속놀이는? 정답은 3번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사이, 저포는 같은 말입니다. 체육 -2019-6 아래에서 설명하는 고려시대의 무예는? 정답은 3번 수박입니다. 체육 -2023-7 고려시대 수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수박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체육-2017-6 아래에서 제시한 고려시대 수박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묶인 것은? 정답은 4번 나머지는 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육-2020-5 아래에서 설명하는 고려시대의 사건은? 정답은 1번 수박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체육-2021-8 아래의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무예의 명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2번 수박과 마술입니다. 체육-2017-5 삼국시대 민속스포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체육-2023-5 아래에서 설명하는 신체활동은? 정답은 2번입니다. 체육-2019-4 아래에서 설명하는 고려시대의 민속놀이는? 정답은 3번입니다. 체육-2015-5 삼국시대 여자놀이의 하나로 축판이, 도판이 등으로 불리어진 놀이는? 정답은 2번입니다. 체육-2018-3 아래에서 설명하는 부족국가시대의 신체활동은? 정답은 2번 각저입니다. 체육-2016-5 삼국시대에 시행된 민속스포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각저입니다. 체육-2021-7 아래의 고려시대 격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체육-2015-15 고려시대 격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서민 아니고 상류층입니다. 체육-2022-9 아래에 해당하는 신체활동은? 정답은 3번 석전입니다. 체육-2019-17 조선시대의 남성들이 양편으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돌을 던지던 민속놀이는? 정답은 2번 석전입니다. 체육-2023-6 아래에서 민속놀이와 주요 활동계층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체육-2018-8 아래에서 고려시대 서민의 민속놀이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체육-2017-7 고려시대 귀족의 민속놀이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4번 리을풍년은 귀족놀이가 아닙니다. 체육-2022-7 아래에서 고려시대 무예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체육-2016-8 고려시대의 석전에 대한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체조법이 아닙니다. 체육-2015-6 삼국시대에 행해졌던 무예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교육 목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무예도 보통지 문제입니다. 무예도 보통지에서는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무예도 보통지는 조선시대 정조의 지시로 편찬한 무예 교과서, 즉 체육 교과서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무예를 중시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6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0-3 고려시대의 무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무예도 보통지는 고려시대 아니고 조선시대입니다. 체육-2018-7 고려시대의 무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무예도 보통지는 고려시대 아니고 조선시대입니다. 체육-2019-7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정답은 1번 무예도 보통지입니다. 체육-2023-10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의 무예선은? 정답은 3번 무예도 보통지입니다. 체육-2015-14 조선시대의 무예도 보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영조 아니고 정조입니다. 체육-2016-9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무예를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편찬된 무예서적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1번 책은 조선에서 편찬 아니고 중국에서 편찬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제천의식 문제입니다. 제천의식에서는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고구려 동맹, 신라갑의 이런 것을 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4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2-3 부족국가와 삼국시대의 신체활동이 포함된 제천의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동맹은 부여 아니고 고구려입니다. 체육-2019-2 아래의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정답은 3번 동맹, 갑의입니다. 체육-2017-2 부족국가 시대의 신체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4번 복수정답으로 2번이 추가되었습니다.
체육-2020-1 아래에서 설명하는 의례는?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삼국시대 교육기관 문제입니다. 삼국시대 교육기관에서는 네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삼국시대 교육기관 이름과 교육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체육-2017-3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공통된 용어는? 정답은 3번, 경당에서 활쏘기입니다. 체육-2016-4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정답은 1번, 경당에서 궁술입니다. 체육-2022-5 아래의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정답은 2번, 경당입니다. 체육-2015-7 다음 중 삼국시대 교육단체 및 기관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정답은 1번, 백제 아니고 신라입니다. 파트 3 지금부터 문제는 고려시대 체육 문제입니다. 주로 출제되는 문제는 고려시대 교육기관 등이 있습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체육에서는 네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은 국자감입니다. 고려시대 서울대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국자감의 7개 강좌에 강해제가 있는데요. 무학과목입니다. 강해제는 고려시대 서울대의 체육과목 이렇게 암기하세요. 체육사에서는 국자감과 강해제가 중요합니다. 향악은 고려시대 지방교육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네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2-6 고려시대의 무학 전문 강좌인 강해제가 개설된 교육기관은? 정답은 1번 국자감입니다. 체육-2021-6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정답은 1번 강해제입니다. 체육-2016-7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국립교육기관으로 7제의 강해제를 두어 무예를 실시하였던 기관은? 정답은 1번 국자감입니다. 체육-2015-12 고려시대 지방교육기관으로서 궁사와 음악교육 등이 이루어졌던 곳은? 정답은 1번 향악입니다. 지방교육기관입니다. 파트 4 지금부터 문제는 조선시대 체육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출제되는 문제는 교육기관과 무예 등이 있습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20-25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선시대 교육기관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에서는 네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체육사에서는 훈련원이 중요합니다. 훈련원은 무인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훈련원은 현재의 사관학교와 동일하게 군대의 장교를 양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정은 전국의 활쏘기 교육기관입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네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3-8 아래에서 조선시대의 훈련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잠시 후 정답이 공개됩니다. 천천히 풀고 싶은 분은 일시정지나 퀴즐렛을 활용하세요. 정답은 3번, 기억은 훈련원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체육-2020-10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의 기관은? 정답은 4번, 훈련원입니다. 체육-2021-9 조선시대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사정 아니고 훈련원입니다. 체육-2017-8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의 고등교육기관은? 정답은 2번, 성균관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조선시대 무예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무예에서는 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궁술, 편사는 활쏘기입니다. 궁술은 유계중 사에 해당하며 사는 한문으로 활쏘기입니다. 참고로 유계중 어는 말타기입니다. 편사는 5명씩 편을 나눠 활쏘기입니다. 줄다리기는 삭전, 갈전이라고도 하고 촌락 공동체의 연중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8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3-9 조선시대 궁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유계중 어 아니고 사입니다. 체육-2019-5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의 무예는? 정답은 1번 편사입니다. 체육-2015-10 조선시대 활쏘기 대회인 편사에 참가하는 궁수의 숫자는? 정답은 1번 5명입니다. 체육-2016-10 조선시대의 활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체육-2021-10 조선시대 줄다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삭전, 갈전입니다. 체육-2017-10 조선시대의 민속놀이와 오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3번, 복수 정답으로 3번이 추가되었습니다. 체육-2015-11 조선시대의 유계 중 신체활동과 관련된 것은? 정답은 3번, 사는 활쏘기입니다. 체육-2017-9 조선시대 체육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편사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의료서적 활인신방 문제입니다. 의료서적 활인신방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활인신방은 퇴계 이황이 중국 의술서를 필사한 의학서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두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0-11 활인신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이 아니고 이황입니다. 체육-2015-2 다음 중 활인신방을 필사하여 자신의 건강을 다스린 사람은? 정답은 2번, 이황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무과제도 시험 문제입니다. 무과제도 시험에서는 네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무과제도는 응시 자격이 별도로 있었고 초시 190명 선발, 복시 28명, 전시 28명을 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네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2-8 조선시대 무과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선발 정원이 있었습니다. 체육-2020-8 조선시대 무과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초시, 전시, 복시 3단계 맞습니다. 체육-2018-9 조선시대 무과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동일인원 아니고 인원 다릅니다. 체육-2015-13 조선시대 무과시험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무과설명이 아닙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체육사상 문제입니다. 체육사상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숙문천문은 조선 초기에 문을 중시하고 물을 천시했습니다. 문무겸전은 조선 정조부터 물을 새롭게 중요시했습니다. 참고로 불국토 사상은 조선시대 아니고 신라시대 사상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두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18-10 아래의 기억, 니은에 알맞은 용어는? 정답은 2번, 숙문천무, 문무겸전입니다. 체육-2022-10 아래에서 조선시대 체육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3번, 리을은 불국토 사상으로 신라시대 사상입니다. 파트 5 지금부터 문제는 개화기 체육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출제되는 문제는 교육기관과 체육단체 등이 있습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26에서 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화기 체육단체 문제입니다. 개화기 체육단체에서는 13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대한체육구락부 황성기독교청년회운동회가 중요합니다. 질레트는 황성기독교청년회 총무이자 YMCA 선교사이며 미국인입니다. 질레트는 미국 면도기 브랜드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13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18-13 개화기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단체는? 잠시 후 정답이 공개됩니다. 천천히 풀고 싶은 분은 일시정지나 퀴즐렛을 활용하세요. 정답은 3번, 대한체육구락부입니다. 체육-2016-11 개화기 선교사에 의해 조직되어 국내의 야구, 농구 등을 보급한 체육단체는? 정답은 1번, 황성기독교청년회입니다. 체육-2023-15 아래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정답은 1번, 황성기독교청년회입니다. 체육-2019-16 아래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정답은 4번, 질레트입니다. 체육-2017-14 YMCA가 우리나라 체육에 끼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전통 스포츠 아니고 서구 스포츠입니다. 체육-2015-19 다음 중 개화기 체육단체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체육-2021-13 개화기에 설립된 체육단체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체육-2019-8 아래에서 설명하는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조선체육협회와 조선체육회는 뒤에서 다시 추가 설명 예정입니다. 체육-2023-13 개화기의 체육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체육-2021-12 아래의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4번, 황성기독교청년회, 질레트입니다. 체육-2018-12
개화기에 질레트가 도입한 스포츠로 바르게 묶인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체육-2022-15. 개화기에 도입된 근대 스포츠 종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체육-2020-13. 개화기에 도입된 스포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개화기 교육기관 문제입니다. 개화기 교육기관에서는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원산학사, 배제학당, 이화학당, 오산학교 등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7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3-11. 아래에서 설명하는 개화기 민족사립학교는? 정답은 1번, 오산학교입니다. 체육-2020-6. 아래에서 설명하는 개화기 사립학교는? 정답은 3번, 원산학사입니다. 체육-2017-13. 근대식 학교인 원산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원산학사 설명입니다. 체육-2021-11. 개화기 이화학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이화학당 설명입니다. 체육-2019-12. 개화기 배제학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배제학당 설명입니다. 체육-2018-11.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립학교는? 정답은 1번입니다. 체육-2019-10. 개화기에 발생한 체육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교육입국조서 문제입니다. 교육입국조서에서는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교육입국조서에 체육이 포함되어 체육사에서는 중요합니다. 지덕체와 같은 개념으로 덕양, 체양, 지양을 모두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4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17-11. 고종이 반포한 교육입국조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체양만 강조 아니고 모두 강조입니다. 체육-2019-9. 개화기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된 이후에 체육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체육-2023-12. 개화기의 체육사적 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교육입국조서입니다. 체육-2016-12. 개화기 체육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화류회 문제입니다. 화류회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화류회는 최초의 운동회입니다. 육상 종목 위주로 진행되었고요. 화류회는 다양한 문제의 지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2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0-9. 개화기 운동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화류회입니다. 체육-2017-12. 개화기 운동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구기 종목 아니고 육상 종목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개화기 기타 문제입니다. 개화기 기타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개화기 체육의 특징과 문일명이라는 인물에 대해 출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2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16-13. 개화기 체육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체육-2018-14. 개화기 체육사상가인 문일평이 체육 발전을 위하여 제안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파트 6. 지금부터 문제는 일제강점기 체육 문제입니다. 주로 출제되는 문제는 조선체육회, 송기저, 베를린올림픽 등이 있습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34에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제강점기 체육단체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 체육단체에서는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조선체육회와 조선체육협회 비교가 중요합니다. 조선체육협회는 친일단체이고 일본인이 운영하고 1919년 먼저 설립되었습니다. 조선체육회는 그 다음에 조선체육협회에 대응하여 조선인 중심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조선체육회는 동아일보 후원으로 설립, 조선인 야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7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19-13. 조선체육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잠시 후 정답이 공개됩니다. 천천히 풀고 싶은 분은 일시정지나 퀴즐렛을 활용하세요. 정답은 1번, 경성일보 아니고 동아일보 후원입니다. 체육-2016-15. 조선체육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조선인 중심 창립 맞습니다. 체육-2022-16.
광복 이전 조선체육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먼저 창립 아니고 1년 늦게 창립입니다. 체육-2021-16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조선체육회 관련 문제입니다. 체육-2022-11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체육단체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체육-2023-14 일제강점기 체육에 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3번, 복수 정답으로 3번이 추가되었습니다. 체육-2017-19 오늘날 전국체육대회의 효시는? 정답은 2번, 조선체육회 설명자료 참고하세요.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송기정 관련 문제입니다. 송기정 관련해서는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송기정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남승용은 같은 대회에서 마라톤 3등으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일장기를 동아일보 이기룡 기자가 말소한 사건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6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2-17 아래에서 설명하는 올림픽 경기대회는? 정답은 4번, 송기정,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체육-2021-19 아래에서 설명하는 올림픽 경기대회는? 정답은 2번, 송기정,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체육-2020-17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 마라톤에서 송기정과 함께 입상한 선수는? 정답은 2번, 남승용입니다. 체육-2015-17 일제강점기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조선체육협회 해산 아닙니다. 체육-2016-17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동아일보 이기룡 기자입니다. 체육-2018-17 일장기 말소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은 4번, 조선일보 아니고 동아일보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일제강점기 인물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 인물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국 서상천은 역도와 보디빌딩을 소개했으며 체육사에서 중요하고 문제 지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한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1-14 아래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정답은 1번, 서상천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일제강점기 스포츠 종목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 스포츠 종목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권투는 박승필이 소개하였고, 배구는 YMCA에서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세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0-14 일제강점기 스포츠 종목의 도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경성구락부 아니고 박승필입니다. 체육-2017-16 일제강점기 근대 스포츠 도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배구는 YMCA 속에 맞습니다. 체육-2016-14 일제강점기 체육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일제강점기 학교와 체조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 학교와 체조에서는 네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학교체 조교 수요목, 한국신민체조, 보건체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네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18-16 1930년대 체육 대중화를 위하여 조선인 체육 지도자들이 보급한 체조는? 정답은 2번, 보건체조입니다. 체육-2020-16 일제강점기 한국신민체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체육-2017-15 민족말살기 학교체육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한국신민체조 관련입니다. 체육-2018-15 일제강점기의 학교체 조교 수요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일제강점기 기타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 기타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경성운동장은 현재 폐장된 동대문운동장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두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1-15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체육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화류회는 일제강점기가 아니고 개화기입니다. 체육-2020-18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제강점기의 체육시설은? 정답은 1번, 경성운동장입니다. 파트 7, 지금부터 문제는 광복 이후 체육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출제되는 문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문제와 올림픽과 국제대회 참가 등이 있습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41에서 51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광복 이후 정부 문제입니다. 광복 이후 정부에서는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체력장, 태릉 선수촌이 중요하고 전두환 정부는 국군체육부대, 프로야구, 노태우 정부는 88올림픽 개최 등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9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3-16 아래에서 박정희 정부 때 실시한 체력장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잠시 후 정답이 공개됩니다. 천천히 풀고 싶은 분은 일시정지나 퀴즐렛을 활용하세요. 정답은 4번, 모두 맞습니다. 체육-2017-18 1970년대 실시한 체력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구기 종목은 아닙니다. 체육-2018-20 아래의 체육정책이 추진된 정부는? 정답은 1번, 박정희 정부입니다. 체육-2019-14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부가 시행한 체육정책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국군체육부대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체육-2016-18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정부가 추진한 주요 스포츠 정책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체육-2021-20 아래의 내용을 실시한 정권의 스포츠 정책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태릉 선수촌은 박정희 정부입니다. 체육-2020-19 아래의 설명과 관련 있는 정부는? 정답은 2번, 전두환 정부입니다. 체육-2015-3 1980년대에 출범한 프로스포츠 종목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체육-2022-19 아래의 설명과 관련 있는 정권은? 정답은 3번, 노태우 정부입니다.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올림픽과 주요 대회 문제입니다. 올림픽과 주요 대회에서는 1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코리아 이름으로 최초 참가는 생모리츠 동계 올림픽, 첫 올림픽 금메달 양정모, 최초 여성 금메달 서양순, 최초 남북 동시 입장, 태권도 첫 종목 선정 등이 중요합니다. 올림픽과 국제대회 문제는 연도와 특징을 모두 다 외울 수는 없고 핵심 몇 개만 외우고 흐름만 이해해서 쉬운 것만 맞추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15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3-18 1948년 제5회 동계올림픽 경기대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4번, 복수정답으로 4번이 추가되었습니다. 체육-2023-19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하계아시아 경기대회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체육-2022-13 아래의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개최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체육-2022-18 아래의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체육-2022-20 2002년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단일팀 출전 아닙니다. 체육-2021-18 아래의 기억에서 리을을 연대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체육-2020-20 아래의 기억, 리은에 들어갈 알맞은 국제대회의 명칭은? 정답은 3번입니다. 체육-2019-11 아래의 기억에서 리을을 연대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체육-2019-18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국호를 걸고 최초로 참가한 동계올림픽 경기대회는? 정답은 1번, 생모리츠 올림픽입니다. 체육-2017-17 광복 이후 개최된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종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2번, 양정모입니다. 체육-2016-20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북한 참가 안 했습니다. 체육-2018-18 아래의 기억, 니은에 알맞은 용어로 바르게 묶인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체육-2015-16 대한민국의 국제대회 참가사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최초 참가는 생모리츠 올림픽입니다. 체육-2015-20 한국에서 개최한 국제 스포츠 대회 중 다음의 설명과 부합하는 대회는? 정답은 2번, 88 서울 올림픽입니다.
체육-2023-17 아래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경기 종목은? 정답은 3번 태권도입니다. 지금부터는 남북 공동 참가 문제입니다. 남북 공동 참가에서는 다섯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바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탁구 대회 참가,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 동시 입장 등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다섯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19-19 아래에서 설명하는 올림픽 경기 대회는? 정답은 2번 시드니 올림픽입니다. 체육-2023-20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이 단일팀으로 탁구 종목에 참가한 국제경기 대회는? 정답은 1번 지바세계선수권 대회입니다. 체육-2018-19 남한과 북한이 최초로 단일팀을 구성하여 코리아라는 명칭으로 참가한 종목은? 정답은 3번 탁구입니다. 체육-2021-17 아래의 기업, 니은에 해당하는 국제대회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체육-2015-18 남북체육교류협력 내용 중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부터는 광복 이후 체육단체 문제입니다. 광복 이후 체육단체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세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0-12 아래에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4번 모두 맞음입니다. 체육-2019-15 아래에서 설명하는 체육단체는? 정답은 4번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체육-2019-20 아래에서 설명하는 장소는? 정답은 3번 태릉선수촌입니다. 지금부터는 광복 이후 체육정책 문제입니다. 광복 이후 체육정책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등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두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16-19 정부가 체육정책의 운영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초로 제정한 체육관련법은? 정답은 2번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체육-2020-15 아래에서 설명하는 최초의 체육진흥계획은? 정답은 1번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광복 이후 체육인물 문제입니다. 광복 이후 체육인물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조오련, 박신자, 김연아 등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두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22-14 아래에 해당하는 인물은? 정답은 1번 조오련입니다. 체육-2022-12 아래의 기업, 니은에 해당하는 여성 스포츠인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1번 박신자, 김연아입니다. 지금부터는 광복 이후 기타 문제입니다. 광복 이후 기타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주요 연대는 외우지 말고 지금까지 정답이 적은 번호로 찍어줍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세 문제 보겠습니다. 체육-2015-9 다음에 한국 근현대 체육사 내용 중에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체육-2017-20 아래의 내용이 연대순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체육-2016-16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 나타난 체육 사상이나 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체육사 기출문제 전체를 풀어봤습니다. 한국체육사는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단순하여 몇 개만 외우면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에 소개된 전자책과 퀴즐렛의 모든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체육사에서 고득점하여 생활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평균 점수를 올려줄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은 모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 질문이나 의견은 밴드 채팅창에 질문 주세요. 밴드 채팅창의 질문은 별도 게시글로 정리하겠습니다. 밴드 주소는 더보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도 참고하시고요. 추가 정보는 현재 영상 첫 번째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면 다음 영상 제작되면 알림이 가는 것은 아시죠? 최신 정보를 또 한 번 제작할 수도 있는데요. 구독 누르고 계속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